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또한 종류의 사람은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무서워 떨지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오늘 메시지가 선포될 때또 큐티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서고 주를 향해 얼굴을 들고 다시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결코 흔들릴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흔들립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하늘의 별과 달과 해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인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 예루샬라임, 평화의 도시. 이 도시는 절대로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성이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선택한 도시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절대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흔들립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강한 것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볼 것이며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21절도 보십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것은 통상적인 지혜가 통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지혜는 어려움이 오면 요새 안으로 들어갑니다. 벙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를 받는데, 그렇게 요새이고 벙커 같은 안전지역이었던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다. 일반적인 지혜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돈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지식이 많을 때 안전하고, 사람을 많이 알때 안전하고, 건강 있을 때 안전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지혜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징벌의 날이다. 23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재난이 왔을 때 1번이 누구냐 하면 장애우고 2번이 이제 아이들이죠. 우스갯소리로 3번이 개고 4번이 남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통상적인 사고나 상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우까지 받을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체계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24절도 보세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칼날에 죽임, 사망입니다. 이방인을 사로잡혀 간 포로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핍박입니다. 사망과 포로와 핍박. 원치 않은 것들이 다가옵니다. 누가 사망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포로로 잡히는 걸 원하겠습니까? 누가 핍박을 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믿었던 것이 흔들리고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고 상식이 통하지 않을, 통상적인 예측이 통하지 않은, 예견이 통하지 않은 때가 온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입니다. 인생을 살 때에 예루살렘 같은 나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루살렘 같은 사람이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복덩어리다.
뭘 해도 다잘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망가뜨리고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는 1월 성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2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삽니까? 해를 보면서 해가 무너지겠다. 달을 보면서 달이 떨어지겠다. 별을 보면서 저 별이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 잘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곤고하리라. 이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예측된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또 이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정말 그때가 우리 주를 바라볼 수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26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26절.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은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26절. 천천히 함께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워하고 기절한다. 바꿔 말하면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한다. 이 가슴이 벌벌벌 떨린다는 거예요. 저는 큐티 책에다가 벌벌벌 떤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간은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주 연약합니다. 유리잔이 깨지는 것처럼 연약해요. 이게 물을 끓이거나 할땐 비등점이 있습니다. 그별 현상이 없다가 갑자기 끄는 점이 있어요. 사람은요, 이 낭망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이 잘 버텼는데 어느 순간 푹 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서서히 절망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작은 일 때문에 탁 터트리면 그때 그냥 왈칵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워 벌벌 떨고.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 달라야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언제 다른가? 위기 때 다릅니다. 정말 생명력 있는 사람은 언제 다른가? 위기 때 다릅니다. 평소에는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위기 때 달라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곡식을 심어 보면 이 벼와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 구분이 안 돼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모양도 비슷해요. 언제 구분이 되는가? 추수 때가 되면 구분이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실력 있는 자와 실력 없는 자는 언제 차이가 나는가? 평소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상대가 강할 때에 그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주께 붙들린 사람과 붙들리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백성은 언제 차이가 나는가? 위기의 때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이 막 흔들리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내가 붙잡으면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에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기절하고 걱정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첫째는 아,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27절 우리 함께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이 흔들리고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내 곁을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 그때에 그 절망의 순간을 뚫고 그 어려운 순간을 뚫고 위기의 순간을 뚫고 누가 오느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주님. 첫째는 반드시 오시리라. 두 번째는 영광 중에 오시리라. 세 번째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보리라 라는 거예요. 첫째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끝이 다가오는 순간에 찾아오실 것이다. 오시는 주님. 저는 이 주님이 좋아요. 다가오시는 주님. 사람은요, 어려움은 떠나가요. 이렇게 늘 친하다가도 어려우면 떠나가요. 그런데 주님은 이때에 오십니다. 오신다. Jesus is coming.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시냐 하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주님께서 초라하게 오시는 것은 첫 크리스마스밖에 없습니다. 초라하게 오신 것도 아니지만 초라하게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말 구유에 그냥 누인 분으로. 그러나 그 이후는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첫 번째는 주님은 오신다. 여러분, 내 인생이 끝을 예감할 때도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끝나는 것을 예감할 때도 끝나는 느낄 때도 그때도 주님 오십니다. 고난이 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이 역사의 끝을 만드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요, 이게 막 그 삶이 흔들리고 믿었던 것들이 막 혼란해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막 흔들리고 정말 실망하는 것은 자기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 나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막 그냥 마음이 흔들릴 때에 그때 주님이 정말 이렇게 오시는 타이밍에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다가오세요. 골방에 들어가 있을 때에 혼자 울 때에 그리고 엎드릴 때에 그리고 정말 내가 강한 것 같지만은 막 무너져 내릴 때에 예수님은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이 있는 거예요. 끝 안에 시작이 있습니다. 끝 안에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 나의 능력이 꺾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꺾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그때에 주님 오실 때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놀라운 메시지가 28절에 있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라. Stand up. 일어나라. 그리고 머리를 들라. 너의 머리를 들러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너를 붙들고 구해낼 날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두 가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끝이 있어요. 무한정 계속되는 것 아닙니다. 끝이 다가올 때에 이 끝이 다가올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 믿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흔들릴 것 같지 않은 1월 성신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올 것이다. 다시 좀 묵상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는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흔들립니다. 이 도망칠 때가 되면 무엇을 챙겨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이게 분명해집니다. 이게 끝이 다가오면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이게 분명해집니다. 근데 그 분명한 것이 평소에 분명해지면 굉장히 영성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까 이거 고민합니다. 끝이 있을 거니까 저에게는 목회도 끝날 날이 있을 것이고 제가 무한정 목회하겠습니까? 크리스천으로 살지만은 저는 전에 은퇴 같은 거 생각 안 했는데 요즘 이렇게 은퇴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나도 언젠가 다가오겠지 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 붙잡을 거 네 가지 딱 붙들었습니다. 첫째는 말씀 붙잡는다. 요즘 하루 종일 말씀 읽습니다. 하루 종일은 아닙니다. 그 밥도 먹지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 붙잡았습니다. 기도. 아, 기도구나 해서 식탁에서도 기도하고 방에서도 기도하고 하다가 또 말씀 읽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았습니다. 성도님들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그래서 그냥 부르면 가고 또 만나고 싶고 오늘 이렇게 또 만나니까 눈물도 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님 꽉 붙들기로 주님만 영원합니다. 주님만 변덕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게 끝이 있음을 감지할 때 그러나 이 목회 은퇴 이것보다도 인생의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라는 절벽 앞에 설 때에 사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심각하고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를 붙잡을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 붙잡고 소망 붙잡고 사랑 붙잡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the end 끝날 것이 있다는 것을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잘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나도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제가 다짐하는 것은 미워하지 말자. 잘해주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불쌍히 보입니다. 잘해줘야지. 뭘 그걸 따지나. 측은한 거예요. 가족들을 바라보더라도 측은한 거예요. 불쌍한 존재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을 바라보아도 또 사람들을 바라보아도 그걸 뭘 혼내키고 막 따질 일이 있겠는가. 다 어렵게 사는데 웃고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다. 그거 힘듭니까? 그리고 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 돈 다 벌어주는데 네가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드냐 하지만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참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끝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 전하고 또한 이렇게 거짓된 길을 가지 않고 이걸 삶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주어진 시간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과 사랑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날은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라는 시간 앞에서 다시 한번 추스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머리를 들라 가장 중요한 건데 그때 절망하고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은 기절할 만큼 두려워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세상의 종말 앞에서 인생의 종말 앞에서 소꿉만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교만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켜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그리고 누굴 향해 머리를 드는가? 주를 향해 머리를 드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우십니다. 이렇게 머리를 들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지나다니다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식당 아줌마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 이게 너무 지나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동네에 가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아 지난주에는 탁구를 한번 쳤는데 탁구 치다 갑자기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더니 옆에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상하겠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예수께서 왕을 좌정하셔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자연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으로 보더라도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것이 인생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떠나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반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엎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 앞에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나의 주님, 주밖에 없습니다. 세상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릴 때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이민족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도 흔들리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볼 때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놀라운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 끝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그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 벌벌 떨고 엎드릴 때가 아니라 일어나 주를 바라볼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Stand up and lift up your head. 일어나서 너의 머리를 들고 주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주 앞에 엎드리라. 오늘 일어나 주를 바라보는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다가올 때에 무서워 떨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단단히 서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끝이 다가올 때에 그리고 매일 매순간 내가 믿었던 것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에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기절할 정도로 쓰러지겠지만 크리스천 예수 믿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 그리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주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고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